여러분들도 혹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직접 근처에서 느끼시나요? 겨울이 극단적으로 추워지기도 하고요. 여름이 극단적으로 더워지기도 하고요. 이런 지구 온난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북극과 남극입니다. 남극 중에서도 바로 남극 반도 지역인데요. 세종기지 인근에 있는 빙하가 최근에 굉장히 빨리 후퇴하고 있어요. 1989년도에는 빙하가 여기까지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여기까지 약 300m가량 줄어들었습니다. 30년에 300m니까 1년에 거의 10m씩 확확 줄어드는 거죠. 펭귄이 알고 보면 온난화의 수혜자였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혜자? 18,000년 전에는 빙하기가 최대였거든요. 그때 빙하가 가장 넓었었는데 18,000년 전 이후로 계속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현재 간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극 대륙의 빙하가 줄어들었을 때 가장 혜택을 본 녀석들이 바로 아델리 펭귄이에요. 어떻게 보면 빈 공간을 얘네들은 적시적소에 잘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남극 대륙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동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온난화는 단순히 간빙기 수준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델리 펭귄의 개체수가 오히려 최근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인근 펭귄인데요. 인근 펭귄은 앞서도 아남극권에서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극 반도에는 살지 않는 녀석들이거든요. 근데 세종기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종기지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번식을 시작했어요.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소리. 그렇죠. 인근 펭귄들의 번식지가 점점 남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펭귄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서식지도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황제 펭귄입니다. 황제 펭귄은 최근 한 5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말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 여러분들의 한 손자, 손녀들은 지구상에 황제 펭귄이 있다는 거를 그냥 사진이나 문헌으로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펭귄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온난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렵죠. 우선 다행스러운 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남극에 보호구역을 만들자고 합의를 했어요. 이 로스웨이 지역인데요. 바로 남극에서도 가장 원시 생태계가 많이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쪽 지역은 크릴이 굉장히 많고요. 그 크릴을 잡아먹는 펭귄을 비롯해서 범고래라든지 다른 물범들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 2013년도에 한국은 예비 불법 조업 국가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조업을 하지 말라는 압력도 받았고요. 굉장한 국제적 망신이었죠. 여기서 크릴을 잡아다가 하는 게 결국 낚시 미끼로 사용하거나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라고 하는데 그 메로를 잡아서 미국이나 일본에 많이 수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도엔 그 불법 조업 국가에서 해제가 되었고요. 2016년도에 다른 국가들과 같이 합의를 해서 이 지역은 보호지역으로 남겨놓자. 여기서는 절대 어업활동 같은 거 하지 말고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쓰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발효가 돼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만약에 펭귄이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된다면 인간도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펭귄을 살리자, 펭귄을 보호하자라는 얘기는 꼭 펭귄, 이렇게 귀여운 동물을 살리자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자, 우리의 지구를 살리자라는 말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